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받는 자의 사모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도대체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뭘까? 어떤 것일까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날씨가 좀 풀린 듯 하지만 그 영동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갖고 그쪽이 고향이신 분 또 아는 분 있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속히 좀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눈이 싹 녹아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데 또 오늘부터 시작된 새로운 한 주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승리하십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마디 하셔야죠. 뭐라 그래야 되죠? 네, 큐티 하셨습니까? 자기도 안 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큐티 합시다. 네. 요새 밤을 좀 설치고 그러죠? 잠을 못 주무시고. 소치 동계올림픽 본이라고 그러고 어제는 1000m에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로 참여해서 금메달을 땄을 때 참 마음이 좀 묘한 감정이 있었죠. 아휴. 왜 우리나라에서 못 뛰고 귀화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 선수가 평생을 정말 스케이트 날을 갈면서 그렇게 인생의 꿈, 올림픽에서의 메달을 꿈꾸고 있었는데 선수 생활로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메달에 향한 집념과 꿈 때문에 그 조국을 떠나서 러시아에 귀화해서 그곳에서 뛰게 된 거예요.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오죽 힘들겠습니까? 태극기를 휘날리는 마음을 얼마나 꿈꿔왔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목표로 하고 추구하는 비전을 위해서 국가까지 바꿔가면서 그렇게 뛰어가서 기어이 성공하는 그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사모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꿈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뭔가 설레이는 일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모세가 죽고 민족이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이 백성으로 더불어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차지하게 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어요. 시종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영웅으로 분연히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꿈을 주시면 내가 할 일이 생기면 내 생의 의미를 찾으면 사람이 잠을 그렇게 오래 못 잡니다. 버뜩버뜩 일어나죠. 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소풍 간다고 설치고 잠을 못 자고 준비하고 그래놓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엄마 아빠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엄마 기대감에 설치고 있잖아요. 다를 때는 이놈아 일어나라고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애가 늦게 자고도 혼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요새 일찍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니면 이불 속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대감과 소망, 꿈 사모하는 것이 없으니까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어나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근데 여호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요? 40년을 광야를 헤매면서 사흘길을 40년을 기다렸거든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그 땅 민족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시점에 와 있거든요. 요단강 딱 가까이 와서 잠이 어떻게 오겠어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건 너 꿈 있는 사람이 되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꿈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사모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려니 여호수아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은혜 안 받으면 못 살아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대강 살기 때문에 은혜 안 받아도 대강 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은 사람,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하고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때요? 나이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80인 늙은 그 노인에게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몸이 병들면 어때요? 버뜩버뜩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생명이 있으면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 살려준 거 아니에요? 사명이 없는데 왜 나를 살려주겠어요? 그냥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하지.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 사모하는 게 뭐냐? 은혜 받는 자의 사모함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시선 고정이에요. 따라서 시선 고정. 자,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지금 요단가에 이르러 놓고도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사흘을 더 유숙하고 있어요. 그 왜 유숙하냐면 뭔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 사모한다는 게 뭐냐? 뭐를 준비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첫 번째가 시선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시선을 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정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어떻게 하거든요?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거 되게 아주 신기한 구절입니다. 지금 요단강 주위로 해서 광야에 지금 6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람이 때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언제 출발하느냐? 그 신호가 뭐라고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불합리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60만 명이 제사장이 어디 있는지 보기도 힘들겠거니와 제가 있다고 칩시다. 보거든 떠나라면은 언제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항상 보고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저 같으면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명령 안 내리겠어요. 저 같으면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불거든 그 소리를 듣거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 뭐 하고 있다가도 이제 언약궤가 떠나는구나 우리도 떠나자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불합리하게 이랬을까요?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선 고정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빨래를 하다가도 언약궤를 한번 보고 그쪽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떠나나 화장실에 앉아서도 가까이 문 열고 보라는 거예요. 떠나는지 지금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시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래 이야기하고 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선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한다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보혈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일어나 떠나시면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임재의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목적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세속적인 것 자꾸 기웃거리면서 이 눈이 초점을 못 맞추고 우왕좌왕하면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재주가 다양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산만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면. 그리고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도요, 다른 것 다 능력을 다 잘라버리고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고개 기술 중에 저글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그 뭐냐면은 많은 물건을 이렇게 던져서 받는 그런 거 있죠. 한 개 던질 때는 쉬워요. 한 개만 보니까 두 개 던질 때도 웬만큼 돼요. 근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막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여러분, 이 저글링 할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딱 중앙 한 쪽만 딱 본 다음에 계속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것이 스쳐 보일 뿐이지 내 시선은 한 군데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다 잡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못하냐면은 던지는 것마다 이것 봤다, 이곳을 봤다, 저곳을 보면은 그 중심이 흩어지고 다 놓치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걸 보는 것 같고 추구하는 것 같은데 다 놓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시선을 고정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조그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으로 다 지나가는 것 다 붙잡을 수 있어요.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언약궤 맨 제사장이 떠나나 안 떠나나 늘 무엇을 하든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또 주위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서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꾸 시선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좀 주목 좀 하라는 거예요. 나 좀 생각해요.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 교회 와서도 딴 사람들 생각하고 일 생각하고 내 자랑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영국의 이제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튼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신학생 한 명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낙심한 적이 없습니까? 절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스펄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적어도 지난 20년간은 낙심을 해본 적이 없네. 그 왜 그러냐면 나는 단 15분 이상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네. 그 이후로부터 나는 결코 낙심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었네. 그 전에는 스펄즈 목사님이 낙심을 많이 했고 남보다도 불안했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는데 한 가지 경험을 한 뒤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너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되는 게 없어가지고 낙심해서 시골길을 그냥 방황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골에 조그만 감리교회 교회, 이름 없는 교회 들어갔더니 거기는 목회자도 없고 장로도 없고 어떤 구두 수선공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설교 원고가 있겠습니까?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신학적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본문 하나 딱 읽어놓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거기 낯선 사람이 그 스펄전 목사님이죠. 앉아있는 걸 보고는 아니 거기 젊은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를 바라보시오. 똑바로 보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시오 젊은이. 그러면 방황하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삶이 복잡한 이유, 이것저것 잡으려다 다 놓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안 바라봐서 그랬구나.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15분 단위로 적어도 예수님 생각을 하려고,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부터서 정말 영국의 위대한 별이죠. 세계 최고의 설교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인생에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 가지고는 살지 않겠다. 내가 15분 안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중에 뭐예요? 생각을 기도처럼. 무엇을 하든지 빨래를 하면서도 하나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옷에 때가 벗겨지듯이 내 영혼에 때가 벗겨지게 하옵소서. 밥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내 안에 오신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생명이 되어주세요. 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일하면서도 하나님 저 고객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고 이거 성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렇게 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생각 임재의식으로 가득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 더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너희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그랬어. 떠나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떠날 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어나서 떠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늘 보고 경험했던 곳이니까 이곳에 머물리라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를 따라 위대한 일을 행하시면서 언약궤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임재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알고 있는 교리,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 형식 이것을 지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변함이 없는 분일지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거든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게 아직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이거 받은 것, 이게 전부다, 이게 신앙이라고 이거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교리, 신앙, 전통 그 중요해요. 그게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평생 우려먹고 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 안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안에, 경험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든 우주의 끝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까요? 앞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까요? 아직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나는 이게 좋습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교리이건 예배의식이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 옛날에 머물렀고 이거 지키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주실 진리와 복이 이제까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죠. 회사가 망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과거에 누린 영광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완전히 회사는 아무리 위대한 회사라도 다 도태당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게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받은 것보다 앞으로 받아들일 게 더 많습니다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을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 정채봉 선생님이 쓴 모래알 한가운데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의 아침에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음을 훌훌 털고 각오를 새로이 하고 시야를 다시 밝힐 절대의 기회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어제 남은 찌꺼기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은혜 찌꺼기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은혜 찌꺼기, 어제 지은 죄, 어제 상처받은 인간관계, 이걸 붙들고 이 찌꺼기가 다인 줄 알고 오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이 찌꺼기 붙들고 그냥 새로운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을 어제의 찌꺼기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으면 어제 내가 상처받은 거, 어제 내가 힘들었던 거, 어제 내가 죄 지은 거 다 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새로이 맛보면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야죠. 여러분 마음에 용서 못하고 상처받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손해보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위대한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제의 찌꺼기들 깨끗하게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어제 그 상처난 마음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변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야 되는데 내가 어디 거기 머물러 있어요. 기독교는 개혁신앙이에요. 개혁. 우리 개신교는 리포메이션이에요. 날마다 폼이 달라지는 거예요. 폼이 같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떠나지 못한 죄악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 아직도 그렇게 얽매이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빨리 내려놓으세요. 떠나가세요. 너 있는 곳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4세기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청빈한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이 대적자들이 핍박자들의 강교에 의해서 펀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아, 내가 나를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럼 따라하세요. 세상아, 나를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럼 여러분 왼수 있잖아요. 여러분 괴롭힌 사람 있잖아요. 네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를 버리노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얽매이지도 마세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세요. 새로운 더 은혜의 세계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떠날 준비 돼 있다는 거예요. 나 세상에 미련 안 두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 버리면 나도 세상 십자가 못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떠날 곳을 떠나는 용기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 만족하지 않거든요. 완전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75세 된 노인에게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본토와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떠나야 보여준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위대한 세계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지금 만족하게 여기고 여기에 머물러 있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보여주는 그 땅을 누릴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은 그래서 언제나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할 때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목사는 항상 설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어디에서 누가 갑자기 부탁을 해도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전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농어촌 선교 가서도요, 정말 전도훈련을 폭발훈련 받은 집사님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누구를 만나나 어떤 상황에서인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걸 보고 목사인 제가 감동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하라. 목사는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지로 사역지로 보내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하라. 순교할 준비를 하라. 근데 크리스천들은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여러분 어려운 게 뭘까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떠날 준비가 안 돼요. 떠날 준비. 크리스천들은요, 한번 은혜 받고 자기의 자리가 딱 잡히고 안정이 되면요, 거기서 아주 그냥 딱 털을 잡고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뭔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그걸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정말 아주 위대한 교회를 하나 세워놓으시고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분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선교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선교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앞으로 7년 동안 이 선교 훈련을 받은 여러분은 뭐 장로님, 권사님, 부목사를 다 훈련을 받았는데 7년 동안 이 교회에서 죽도록 섬긴 다음에 7년 후에는 다 떠나세요. 다 떠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교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는데 교회를 떠나라니. 해외 선교지로 가든지 지교회 개척을 해서 섬기는 그 교회로 가서 섬기든지 이 교회를 7년 후에는 다 떠나라 그랬어요. 훈련 받은 사람들은 떠나야 된다. 한 장로님이 로비에서 만나서 붙들고 울면서 목사님 저 못 떠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었는데 이걸 떠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훈련받고 준비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세계의 위대한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요. 누리고 있는 것을 떠날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고 계셨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농어촌 선교 훈련, 그리고 세계 단기 선교 훈련, 그리고 계속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훈련을 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 갖고 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들 가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언젠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도 벌써 그거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여전도에 남선교회 지금 임원들이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나 오후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는 지금 이 지역이 새로 개척해갖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과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 드려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헌금 거기다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워질 때까지 거기 그렇게 예배 드리다 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거기 장로 되시고 거기서 일꾼이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데요, 교단이 다른 교회인데 왜 거기 가서 섬깁니까? 아니, 교단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오히려 교단이 다른 곳에 가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민족이 다르고 우리와 고향이 다른 곳에 가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오늘의 현실을 떠날 준비. 너희가 유숙할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어제 한 권사님으로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아들을 고심 끝에 중국 만방국제학교에 보내게 되었다고.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런 이야기를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만방국제학교는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세운 거예요. 근데 최하진 선교사님은 이분은 카이스트 출신이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원 오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젊은이들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편한 걸 다 버리고 중국의 흥룡광성 하얼빈 옥수수밭 그 허벌판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17년을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안주할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걸 떠나서 허벌판 중국 땅에 가서 학교를 개척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 인성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학교가 명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제 유명한 대학의 진학률이 아주 높은 대학으로 명문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학교가 17년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 주위에 22개 대학이 세워졌어요. 이 학교 때문에. 그리고 그 흥룡광성에서 이 하얼빈 이 지역이 교육 도시로 완전히 도시 자체가 변화되었어요. 한 사람이 자기의 안일함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떠나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갈 때 그 도시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무수하게 많은 위대한 인재들이 거기에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모한다면 더 큰 꿈을 향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이 전국에 전 세계에 신촌 구석구석에 개척교회마다 다 흩어져서 그 교회를 살리고 일꾼이 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떠남 때문에 목사님 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오게 되는 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하기 싫죠? 여러분 세 번째 추구함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추구함이 있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 언약궤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죠.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뭐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자,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구할 것이 있는 사람, 따라갈 대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게 돼 있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진취적인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쫓아가노라. 끊임없이 쫓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위대한 삶이에요.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나 잘 보세요. 자꾸 구심적이잖아요. 내 중심으로 다 모으고 거기에 그냥 빠져들려고 하잖아요. 다 내 걸로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원심적으로 그냥 뻗어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부름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내가 늘 있겠노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위대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칭찬을 받는 삶, 세상이 안주하는 삶, 그것이 위대할까요? 영국에 아프리카 개척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탐험한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로드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리빙스턴입니다. 네, 로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보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죠. 황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십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 아프리카 땅에 있는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전부 다 영국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영국의 부를 가져온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황금을 추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과 반세기가 안 지나서 로드는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인간이 됐어요. 이웃 나라에도 영국에도 치욕스러운 역사에 한 인물이 돼버렸어요. 반면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영국의 침략 정책에, 억압 정책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를 하면서 복음 안에서 모두가 형제여 자매이고 차별이 없다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마음 그대로 외치면서 평생을 아프리카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리빙스턴은 매국노로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골칫거리로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역사가 지난 다음에 지금 로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부끄럽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리빙스턴은 웨스트민스터 아비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고, 영국인들과 주위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면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욕먹는 것 같고 한심한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도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영적 스승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생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만은 끝까지 뒤쫓아 다니는 거예요. 나 죽을 날이 가까운데 네가 왜 따라오냐 했더니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갈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뭐를 원하는데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하나이다.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의 겉옷을 받게 되고 영감이 갑절이나 되어서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별명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쳐다도 엘리야가 있으면 다 격파되는 그 민족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성을 위해서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윌리엄 애슐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썬데이,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의 이제 별명이 빌리 썬데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태어난 지 5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했고, 이분 아버지가 새로 오신 아버지가 애들을 돌보질 않았어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10살 때 어머니가 형과 빌리를 고아원에다 보내버렸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원망스럽게 자라겠어요. 10살 때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고아원에서 생활하면서 기초교육을 받고는 운동에 실력 있는 걸 알고 나중에 메이저리거가 돼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1887년에 시카고의 한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헨리 먼로가 인도하는 퍼스픽 가든 미션 집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꿈을 발견해요. 그렇게 과로 자라다가 유명한 메이저리거 선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고아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복음 증거자로 완전히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자기 있는 곳을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때 돌이키면서 매일 실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준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평생을 이걸 실천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으라. 매일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5분씩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매일 15분씩 희생적인 사랑의 행동을 보이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매일 15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15분 이상 기도하고 5분씩 하나님에 대해서 단삼에게 이야기하고 큐티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살면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너무 위대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분이 죄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도전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가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내 집에 돌아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지 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과격하죠. 막 물어뜯겠다. 그 당시에 미국에 21만 8천 개 술집이 있었습니다. 술 문제가 모든 죄의 온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술 문제와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미국을 정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위스키와 맥주가 있는 곳은 당연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지옥입니다. 술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보스턴 주민 여러분, 매사추세츠주야 국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고 죄를 예방하는 놀라운 도시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16년부터 17년 겨울 10주간 동안 보스턴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인원이 연 인원이 150만 명이에요. 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고아였던 사람이,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던 사람이 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그가 속한 그 도시가 전체가 구원받는 변화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안주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몸에 약하고 건강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대화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명령으로 내리신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임재의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제발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에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80에, 아브라함도 75세, 바울도 그렇게 실패하던 교만하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베드로에게도 그물과 부모를 다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은혜 받는 자의 사모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한 20분 보여줄 거예요. 농어촌 선교 보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오셔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는 자의 사모함이 가득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 뭐라고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 시선 고정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임재. 두 번째는 뭐죠? 예, 떠나라. 예,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오늘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에 언제까지 머무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추구함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추구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한국과 세계가 변화된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루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안주했습니다. 신앙을 그냥 내가 편안하게 있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런 정도로 알았어요. 그래서는 마귀의 밥되기 십상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고자 하세요. 위대한 영웅으로 부르셔요. 시종을 영웅으로 다시 도전하세요. 주님, 주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향해서 주신 소망과 비전을 향해서 내 남은 생명 일촌 일각까지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위대하고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늘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언젠가 내가 떠나서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안고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